청박사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정말 청박사팀의 끈끈한 팀워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청박사 고민연구소의 팀원들을 조금 전에 한 분씩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고민을 안길 이 MZ세대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객님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MZ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 MZ력 테스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 첫 번째 순서는 바로 MZ들의 신조어를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화면에 신조어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 신조어를 아시는 분은 극 중에 본인 이름을 외쳐주시면 돼요. 천박사, 임배, 뭐 유민, 유경, 황 사장, 그리고 감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유경! 좋아! 오! 빨렸어요. 유경 빨렸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유경! 아, 좋아. 자, 천박사, 예, 분발해 주시고요. 자, 몸풀기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드릴게요. 주시죠. 좆대 기업 이응. 네.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네. 자, 임대. 좋아요, 댓글, 구독. 어? 이응이네. 황사장 알람 설정. 아, 알림 설정. 알람입니까? 알림입니까? 알림.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알림. 알림 확실해요? 정답입니다. 아, 한국 챔피언을 또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았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인데 그거 한번 부탁드려야 될까요, 인데? 아, 그 배웠는데. 아. 까먹었어요. 좋아요, 댓글. 알림이 오네. 좋아요 이거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댓글. 댓글. 네. 네. 그리고 구독. 뭐 구독.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게 한번 몸 풀리니까 몸이 좀 풀리셨나요, 임배 씨? 네, 완전히 풀렸어요. 완전히 풀렸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복게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을 주신 MZ세대를 이해하는 코너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너 티근 이응? 네. 임대 빠졌어요. 너 티야? 정답입니다. 오, 와, 와, 우리는 이렇게 MBTI에서 저만 보고 어떻게 저거 보고 이제 다 알았는데. 네. 저, 너 티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형을 이제 티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석하시는 분한테 너 티야?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티가 들어갑니까? MBTI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INFP. INFP. 아, 피군요. 네네. 우리 강동원 씨는? 저는 티. 티? 너 티야? 여기 있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분석하는. 지금 김성식 감독님 마이크에 대해서 들고 계시는 왠지 티 같은 느낌 맞습니까? 저 동희 씨랑 똑같습니다. 아, 티군요. 김종수 씨. 저도 예전에 봤는데 INF 뭐 형님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어. 그게 또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티는 확실히 아니실 것 같은 느낌. 응. 아닌 걸로 하셨어요. 아닌 걸로 하셨어요. 솜씨. 저는 INFJ. J군요. 어. 저요? 응. 아, 근데 이게 솜씨. T는 F는 짝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대요. 아, 저는 E N F ENFJ. ENFJ.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ENFJ. 이렇게 해서 MBTI를 조금 알려드렸고, 너 티야에서
정작 T를 갖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T 갖고 있는 분이 강동원 씨인데 저걸 보고 어떻게 하냐며 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저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서. 예.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짭짭 비읍 슛. 자, 정답 아시는 분? 요거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예, 소윤.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쩝쩝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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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전매추, 저매추, 전문이기도 하고요. 맞잘알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그쵸? 맞잘알들한테 오, 너 쩝쩝 비읍시우? 청박사! 청박사? 아, 원래 이게 박사입니다. 박사기 아니라 너무 어려웠어요. 소희가 맞추게끔 유도가 돼야 되는 건데. 소희가 들렸는데 저기. 가사?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동호 형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내가 맞췄으면 뭐 어린이한테 그렇게 소위 이기면 좋겠어요 이런 말 했겠죠. 맞아요. 이 쩝쩝 박사 그만큼 정말 그 음식을 많이 알고 추천도 잘하고 이런 분들을 또 박사라고 예, 표현을 하죠. 제가 알기로 실제로 강동원 씨가 쩝쩝 박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죠? 네, 잘 먹는 걸 되게 좋아. 그리고 추천도 잘하고. 네. 그렇다면 TMI로 오늘 저녁 뭐 드셨나요? 오늘 아까 저녁을 저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전에 여기 그냥 김밥 있어서 김밥 먹었고요. 낮에는 뭐 부산에서 올라온 만두와 곰국. 부산에서 올라온 만두랑 곰국. 이거 TMI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우리 그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점액추 하나 해주시죠. 점액추요? 저녁 메뉴 추천이라고 하시는데 점액추요? 저녁 메뉴 추천. 아 여기 인도가 보니까 제일 맛있는 냉면집이 있어요. 냉면집. 네? 함흥냉면 스타일, 함흥식 스타일의 냉면. 그래서 검색 한번 좀 돌려보면 네, 나오지 않을까. 제일 네, 맛있는 데 있어.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피읍 미읍 황사장. 어 황사장. 황사장. 누가 손을 들었어. 참고 하시기 내가 파세요. 황사장 한 아, 환사장이라고 했군요. 아, 발음 틀렸어요. 자, 소희씨. 아, 본인이 황사장이라고 했어요. 자, 소희씨. 폼 미트로. 와, 요게 이제 멋지다의 MG 스타일 표현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 무대를 봐주세요. 절로 나오는 말이 뭐죠? 뭐 천박사 팀을 딱 보는 순간 폼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폼 미쳤다를 외치면 폼 미쳤다 포즈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포즈는 좋아요? 앉아서 예, 앉아서도 좋고 서서도 좋습니다. 자 분리 하나 둘 셋 폼 미쳤다. 와 황당 분을 봐주세요. 지금 어마어마 진짜 폼 미쳤다. 손치 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 저기 김성식 감독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김성식 감독님 폼 미쳤다. 와 강동원 씨 폼 미쳤다. 이동희 씨 폼 미쳤다. 이성 씨 폼 미쳤다. 오! 너무 섹시해. 자, 소희 씨, 폼, 미쳤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예! 김영수 씨. 아니면 강동원 배우들 건데 저를 마지막으로. 폼, 미쳤다. 저것이 바로 엔딩 포즈죠. 정확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는 쉽기 때문에 스피드입니다. 거의 빨리 맞춰주셔야 돼요. 질문 주세요. 어,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알제? 쌍디근? 쌍디오? 슛! 자, 여러분. 알제? 쌍디근? 쌍디오? 슛! 어, 지금 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참 그거, 눈치가 빠르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한테 맞췄대요. 맞춰도 됩니다. 맞추기 전에 양옆에서 알잘 그 다음에 자꾸 똥으로 알잘 똥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전에 진짜 임배 알 잘 닦을 센 완전 정답입니다. 자, 지금 정말 양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인데 저게 뭐의 줄임말인지 깔끔하게 알 잘 닦을 센으로 부탁드려요. 알아서 잘 깔끔하게. 예? 한 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알잘 딱딱 알아서 잘 딱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건 줄 알았어요. 동건요. 알잘 딱딱은? 동건 이렇게 뭐 동건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오고 있는데 알아서 자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알잘 딱딱 센으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고객님들을 좀 이해하게 되셨나요?